제가 여러분들 평택 가고 있어요. 차박구로. 이 차를 새로운 차로 새로 튜닝할 거예요. 시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요놈이네요. 요놈. 우리 하드탑. 왜 그러냐면 전체가 블랙인데 천장에 이렇게 포인트 넣으면 이쁠 것 같아. 그지? 이거 우리 하드탑 위에다 붙일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스티커 작업 바로 왔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평택 에이스 지프 협력업체인 그 쿠시 후이픽.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데칼 스티커 작업을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평택 에이스 지프 협력업체인 쿠이 팩토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딱 보시면 그 데칼 스티커 디자인에서 작업하게 딱 구조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 하드탑하고 차에 붙일 때 이겁니다. 와, 크네요. 예, 뭐 자메이카 사자 요걸 한번 저희가 붙여볼 건데, 이제 블랙에 붙이고 나면, 지금은 이제 이 블랙이 티가 나지만 블랙에 붙이고 나면은 또 훨씬 더 멋있어요. 예, 이 흰색은 없어집니다. 예, 흰색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 블랙도 마찬가지 차량 색깔하고 같이 어울려서 바뀌어버리거든요. 자, 오늘 요거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하드탑을 딱 열었을 적에 앞쪽에서 봤을 적에 좀 더 이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차는 뒤쪽에다가 이걸로 하나 이쪽에다 붙일 겁니다. 포인트 뒤쪽에다가 하나. 그래서 오늘 이거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지금 이제 저희 스티커 데칼 작업할 거 스티커 지금 이제 뽑고 계십니다. 사장님 뭐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예술성이 조금 약간 나는 거 보니까,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좀 미술성 거? 아, 메가오토 사장님도 디자인 전공이라. 아, 캠핑 스티커도. 이거 많이 봤던 스티커인데. 아니구나, 얘 처음 보는 거지. 차량 붙이는 스티커는 주차 위반 스티커가 최고라고. 이 뭔 개소리야? 이거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만드신 거를. 아, 진짜? 진짜 좋으시다. 나무판으로, 나무 같은 거로 막 만드셨어? 와, 여러분들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거. 다 만드신 거라고? 이거 저건데, 이거 저기잖아. 이거, 그거네. 그게 나왔던 거. 그 저기, 스타워즈에. 이런 것도 있지만, 와, 이건 만들고 계시는 거네. 판매하셔도 되겠다. 우와, 진짜요? 판매도 하세요. 야, 판매도 해요? 와. 이걸 잘라서 만든 거야?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봐봐, 이 나무를 이렇게 다 갈고, 이렇게. 잘라갖고 색칠도 하시고. 와. 이런 거 잘라서 이런 거 플라스틱 이런 거 잘라서 만든 이거를 꼭 저기 보면은 진짜로 원래 나왔 제품 같잖아. 그냥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반사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팅을 한번 더 하는 과정이래요. 고태한 게 한 번 또 코트 입혀서 나왔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이제 커팅. 커팅? 예. 이제 커팅한 겁니다. 모양대로 커팅해주세요. 모양대로 커팅. 비싸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기계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매장이 엄청 넓어요. 매장이 넓고 천장도 되게 높고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곳입니다. 데칼 작업하는 거. 기계 같은 것도 되게 비싸지. 원하는 그림 같은 것도 갖고 오면 해주시나요? 네. 예, 해준대요. 사이즈가 많이 커야 돼요. 근데 사이즈가 많이 커야 된대요. 저희는 이제 두 군데 붙일 건데, 이제 하드탑 위에 천장 부분하고 그리고 차 뒤에 뒷부분, 우리 유니언제 그 스티커 붙여져 있던 자리 있죠? 그렇게 붙일 겁니다.
근데 작업이 그는 다 됐습니다. 확실히 그냥 아까 그냥 사각에 있을 때랑 이렇게 또 뛰니까 또 살아나죠, 여러분. 뭔가 더 감각적이지. 확실히 느낌 들리죠. 오. 이게 붙이면 또 느낌이 틀리지. 가정 보니까 좋다고. 흰색은 빠지는 거예요? 네? 흰색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흰색은 당연히 빠지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또 직접도 하시는 분들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냥 붙이는 거를. 이 가정을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대. 점점 이뻐지고 있죠. 나중에 사자 전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붙이고 또 한 군데 여기 위에 하드탑 위에 또 붙일 겁니다. 아 오른쪽 사자 눈에 불이 들어온다고. 오오오오오. 그러네요. 어 그러네. 오른쪽, 얼굴 반이 오른쪽 눈에 붉은 빛이 들어오겠네. 그거 없는 사람 이거 뭐라 그러지? 어? 스캐럽 옛날에. 아니 이거. 어. 궁예. 궁예처럼. 어 그런 느낌이지. 새로운 눈을 가진 자. 자, 불 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외눈박이 싸자! 우와. 우와, 멋있지? 우와. 이 밤에 보면, 밤에 저희 앞에 이제 뒤에 쫓아오는 차 보면 진짜 신기하겠다. 자, 이제 위에 또 하나 남았습니다. 위에 하드탑. 천장에 붙일 거. 사장 위에 이거 위에 이렇게 포인트 내려고 하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스티커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리죠 금액은. 네. 이 올라서 매달려 있는 부분 얼마 주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서 금액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금액 얘기하면 하도 말 많아서. 그러면 이제 그 이 사장님 경쟁 업체 있죠. 그 사람들이 와갖고 글 댕겨요. 어? 도둑놈들. 무슨 뭐 금액이 어떠니 어떠니. 그러면 이거 스티커 이거 올해 5년 가나요 사장님? 3년? 3년 간대요 3년. 근데 얘는 오래 가려면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관리법이 있어요? 빚을 최대한 잘 안 받아야 되나? 빚을요? 아 근데 천장이라 얘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얘는 천장이라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여기는 항상 빚을 받는 곳이라. 제가 머리 냄새를 하니까 아실 거예요. 멋있죠? 어우 이쁘죠? 정면을 봤을 때는 여러분 이쁘겠다. 이제 로고 남았네요 로고. 여러분 로고 남았습니다 로고. 이쁘네요. 자, 끝! 여러분, 완성! 빠밤! 아우, 죽여집니다. 자, 여러분. 티 안 나게도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멋있다, 이거는. 딱, 전체 모습이. 자, 여러분들. 아, 지금까지 여러분들, 에이스지프 협력업체인 후이 팩토리에서 여러분들, 데칼 스티커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전에는 하드탑 올리고 나면 좀 포인트가 없어서 약간, 아, 자꾸 뭔가 뭘 붙이자 그랬었는데, 요거 자메이카 사자 뒤하고 앞에하고 한번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